일본에서 제작된 헌천 시계. 그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계로 헌천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먼저 헌천위를 살펴보면 가운데에 지구위를 매달아 놓고 그 주위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나타내는 환들을 설치해 운행하도록 했습니다.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에서 바라본 하늘의 형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한편 시계 장치에서는 당시 시간 체계에 따라 하루에 12번, 2시간 간격으로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이름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. 거기에 자명종까지 갖춰 매 시각마다 종을 올려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. 그렇다면 헌천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? 시계 중앙에 있는 거대한 축. 이것이 바로 헌천 시계의 동력원입니다. 추가 자체의 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면 그 힘이 크고 작은 톱니 기어들을 통해 헌천의와 시계 장치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. 세계 최초의 추동식 자명종이었던 헌천 시계. 그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?